첫 곡으로 꿈의 가로수길이라는 곡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상하게 무슨 증상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곡을 할지 정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곡을 점점 많이 쓸수록 곡이 많아지잖아요.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공연하면서 오늘 무슨 곡을 할까 순서도 바꿔보고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곡은 개인의 순간이라는 곡을 골랐는데요. 이 곡은 앞에 세 분의 음악을 들으면서 참 기타 하나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어떤 각각 살아오신 그런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노래로만 접하는 그런 곳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그래 두
두 번째 곡은 개인의 순간을 해야 되겠다 하고 급하게 정했습니다. 개인의 순간. 어떤 사람을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저 사람이 남자 혹은 여자로서 가졌던 매력, 그런 게 뭔가 문제였을까. 저 사람은 그냥 이런 사람인 것을 뭘 모르고 걸쳤던 옷처럼 다른 모습. 어떤 외국인이 멍하니 있을 때면 저 순간이 진짜 저 사람인가 싶어지지. 서로의 나라에 대해 묻지만 사실 그러고 뭔 관심이 있겠어.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세계. 물론 그 모든 게 한 사람이겠지. 혼자 있을 때와 같이 있을 때. 그러나 지금 저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게 뭘까 싶지. 뭐 그런 얘기. 좋은 대화는 문득 모든 걸 잊게 하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뭘 했었는지 이야기는 한없이 흐르고 풍경도 귀 기울일 때 우리가 잠시 스쳐가는 잠시 스쳐가는 그런 모습. 고맙습니다. 이미 한 10년이 넘은 일인데 이 노래 3절은 그 3절 못 쓰고 있다가 그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3절을 썼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여러분들 이사 쪽 멀리 갈 때 그 한 사람 정도가 이삿짐 센터 아저씨랑 같이 차 타고 가는 경우 있잖아요. 굉장히 어색해요. 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가야 되나 막 엄청 긴장했었는데 그 아저씨가 한강을 지나실 때 갑자기 본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굉장히 몰입을 하게 되면서 지금도 그분이 하셨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생각이 날 정도로 이야기가 그런 힘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던 곡이었습니다. 세 번째 곡은 오늘 처음 라이브를 봤던 다정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곡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또 정했어요.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라는 곡인데 글쎄요, 많은 뮤지션들이 그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 일을 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많은 반대에 부딪히진 않았었는데 가끔 이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스스로도 좀 낯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시절에 예전에 썼던 곡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알아 그러는데 가끔 자기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를 때도 있잖아. 그래서 한번 어디로 가나 보니 여기로 흘러온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이 왜 이걸 하고 있지 하고 말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원래의 나였는지 누가 알까요? 누구나 만일 인생에 가지 않은 길이 있다면 언젠가 그 길을 다른 곳에서 가게 되고 그러기 전까지 우린 인생의 어린아이죠. 아, 이게 나였구나. 내가 여기서 흐르고 있었는데. 이 곡을 썼을 때는 조르주 브라센스라는 프랑스 샹송 가수가 있는데 제가 좋아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 기타를 이렇게 쳐요. 물론 노래는 이제 불어로 이렇게 막 하죠. 네, 하시는데 아,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곡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떤 대답을 못 들어서 엄청 오랫동안 지속되던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의 풍경과 질문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하지만 질문을 하면 부끄러워지는 우리나라의 그 교실에서의 문화를 뒤섞어서 만들었던 곡입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대답 없는 사회라는 곡을 해보겠습니다.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이 길 위에 나와 있네. 추운 날씨에도 대답을 들으러.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이 길 위에 나와 있네. 험한 날씨에도 질문을 던지러. 누가 그랬나 질문을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뭐든지 물어보라고. 질문이 끝나고 나면 침묵을 읽고 저 사람 누군지부터 물어보는군. 대답을 못 들은 발표자가 원고를 집어넣네. 수고하셨다는 박수를 받으며. 대답을 못 들은 학생들이 조용히 책을 덮네. 자신의 질문들에 의문을 던지며.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길에 나와 있네. 더운 날씨에도 대답을 들으러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 있네. 험한 날씨에도 질문을 던지러 누가 그랬나. 질문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뭐든지 물어보라고. 질문이 끝나고 나면 침묵이 흐르고 저 사람 누군지부터 물어보는군. 위에서 내려온 질문에는 대답을 했는데 추운 날씨에도 옷을 챙겨 입고서 위에서 내려온 질문에는 대답을 했는데 바쁜 생활에도 시간을 쪼개가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 있네. 추운 날씨에도 대답을 들으러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 있네. 험한 날씨에도 질문을 던지러. 고맙습니다. 네. 클럽방은 저에게는 저는 클럽방에서 데뷔를 한 뮤지션은 아닌데 꽤 많이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케빈 앤 싱어롱즈라는 밴드를 했었는데 그때 그 컴필레이션 앨범 같이 했던 팀들이 여기서 공연을 해서 거리 공연을 하려고 결성됐던 팀이라서 첫 무대는 거리에서 했었고 첫 무대는 여기 이 자리에서 공연을 했던 공간이었고 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추억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곡은 많은 오래된 가게들에서 이 노래를 했어요. 예. 아무리 어색한 자리에서도 코러스를 항상 같이 했었는데 오늘도 어색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리라 믿으며 아, 이 한결같은 사람 이렇게 한숨 쉬듯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1절 하는 걸 들으시고 아 여기가 코러스구나 파악하신 다음에 2절부터 해주시면 저하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완성이 되는 곡입니다. 아,
부르지. 아, 이 한결 같은 사람. 그러나 왜 그러고 한결 같았겠는가. 아, 이 한결 같은 사람. 그러나 왜 그러고 한결 같았겠는가. 아, 이 한결 같은 사람. 고맙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곡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마구 써놓고서 골라서 하고 있는데요. 좀 무리인 듯하지만 요즘에 4집 앨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한 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장에서라는 가제를 붙이고 있는데 이 곡은 이 곡을 쓰게 된 것은 저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살았었는데 몇 년 전에 한번 야 이게 이런 거구나 싶은 일을 겪고 나서 한참 되게 조심스럽게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친구가 하는 전시에 갔는데 그 불을 다 끄고 나서 끄고 한참 그 침묵 속에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심란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제가 평소에 이제 제 방에 앉아서 밖에 풍경들을 잘 내다보는 창문이 있는데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창문 풍경이 굉장히 소중한 거 소중하다고 할까? 예.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싱거운 이야기인데 그때는 되게 거기에 의존해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전시장에서라는 곡을 흐르지 않고
오늘도 노래의 실력 오래오래 맴돌기를 어느 컴컴한 전시장에서 나는 벽에 기대어 아직 써본 적 없는 노래를 비치코밍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은 그 여러분들도 그 뭐 죽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런 이렇게 그 저희 집에 짐이 굉장히 많은데 죽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꾸 짐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나갈 때는 뭔가 하나씩 가져 나가고 들어올 땐 절대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제주도에서 그 해변의 그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환경은 참 중요한 거지만 제주도까지 가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었는데 거기서 바다에서 뭔가를 줍는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관심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그 바닷가에서 조개껍데기 같은 거 주우면 항상 시간이 모자랐거든요. 네, 같이 가자고 해서 근데 무한정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갔었는데 그 행사에 참여하고 몇 년 있다가 그 바라던 바다라는 컴필 앨범을 내게 돼서 거기에 비치코밍이라는 곡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비치코밍은 해변을 머리 빗듯이 빗질을 한다는 뜻이래요. 예, 그래서 그 환경보호 활동 중에 하나로 비치코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곡이고요. 약간 보사노바 풍의 곡이라서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오늘 클럽방 동행 프로젝트 네, 이렇게 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클럽방 요즘 굉장히 유튜브에 열심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북도에 막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엄청 추천하셨던데 네, 여러분들 꼭 방문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음반도 가져왔어요. 입구 쪽에서 팔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치코밍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목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듣다 보니 그런 거라면 재밌겠다 싶었지. 해변에서 뭔가를 줍는 것, 구부리고 뭔가를 줍는 것, 그런 거라면 항상 할 수 있었지. 그런 거라면 종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좋아하는 걸 물으면 항상 생각이 안 났어 딱히. 별로 좋아하는 곳도 없었고, 바다가 좋아 산이 좋아 물으면 글쎄. 하지만 오늘 듣다 보니 그런 거라면 재밌겠다 싶었지. 해변에서 뭔가를 준비한 것, 구부리고 뭔가를 준비한 것, 그런 거라면 항상 할 수 있었지. 그런 거라면 종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바다에 헝클어진 머리를 비껴준다는 것. 우리가 태어난 저 바다의 숨결을 느끼며 바다에 헝클어진 머리를 비껴준다는 것. 이래서 끝에 하기 싫었는데 어떻게 네. 진짜 오늘은 앵콜 준비 안 했거든요. 후보곡들 중에서 한 곡 하겠습니다. 니주가 다녀가다를 앵콜곡으로 항상 해왔던 것 같은데, 예, 오늘도.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니주가 다녀가다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주가 다녀갔고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지. 누가 연주했길래 뭘 연주했길래 아냐 그런 건 좀 상관없었어. 순간 모두의 마음속으로 모든 이들 나름의 연주 속으로 낮이 되죠. 사람들은 그 느낌을 얘기했지만 뭐라 말로 표현하긴 카페의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그런 밤이 다시 오길 기다리지. 인생에 정말 좋은 것들은 억지로 부를 순 없는 법. 우리는 묘주를 부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각자의 할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음악이 우릴 행복하게 하는 밤 뮤즈가 다녀갔다는 걸 있을 뻔. 어느 밤 작은 카페에 뮤즈가 다녀갔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누가 연주를 했길래 뭘 연주를 했길래 아냐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어. 음악이 우릴 행복하게 하는 밤